평타 치고 투사 투사 바로. 자 이런식으로 하면은 지금 피가 500피 차이에요. 500피 바오바평이 아마도 무기가 진짜 좋을건데. 구대기말이에요. 구대기말 그냥 방팔에 08 피가 한냐. 그러니까 현재 어떤 사람을 이긴거냐면은 피가 방간 5 정 5를 이게 재료값 얼마예요? 자 현재 한 1000만원 될거야 재료값이. 이게 콤보가 들어가면, 자 콤보 어떻게 쓰냐면, 자 투사 넣고 때리고 마지막 때리자마자 발차기로 넣고 때리고 구르기 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면은 자 뭐 말할 필요 있냐. 그냥 두드려 패면 되지 뭐. 한번 볼게요. 자 얼마나 좋냐. 사격태세 자 평타 때려주고 달려가서 발차기 해주고 평타 때려주고 바로 투사 넣고 평타 때려주고 발차기 넣어주고 뻥. 자 다시 투사. 자 나는 도망가주고 구르기 해주고 자 내 스킬 다 썼죠. 자 평타 때려주고 발차기 해주고 자 아마 저격인 것 같은데. 자 다음 투사 이런식으로 넣어주고. 아 제가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발차기 써주고 평타 써주고 자 투사 넣어주고 넣은거 동시에 달려가서 투사. 자, 다음 발차기 자 구르게 해주고 빼주고. 그 얼짱코코 사유지로 오시면 돼요. 얼짱코코 사유지 포세이돈 푸에르토 이가수. 자 저격인것 같은데요. 이런식으로 발차기 넣어주고 발차기 끌고 전투 끌고 가줍니다. 자 평타 자 다음 투사 평타는 무조건 쳐줘야 돼. 평타 쳐주고 발차기 끌고 가서 쳐주고. 이게 공석궁이에요. 예 공석궁입니다. 근데 지금 석궁이 진짜 좋아진게 뭐냐면 이 스킬 쿨이 스킬이 그냥 막 이게 진짜 따발총이야. 따발총 이게 내가 봤을 때 5대1도 가능할 것 같아 이걸로 쓰면은. 자 볼게요. 아 지금 구르기는 이거 모션이 초기화가 됐다. 자 활은 저렇게 못 때려요. 자 그럼 평타 교환이죠. 자 이런식으로 자 평타 쳐주고 자 발차기 들어가주고 자 투사 자 구르기 써주고 도망가줍니다. 자 다음 자 다음 썼죠? 평타치고 투사예요. 평타치고 투사 바로 발차기 자 다음 평타 구르기 써주면서 빠져주세요. 그럼 못 때리세요. 다시 평타 자 투사 평타치고 맞아주세요. 지금 피가 벌써 300 차인가? 200 차인가? 자 바로 투사 발차기 평타 바로 빠져주세요. 바로 평타 맞으면 안되니까. 자 얘가 쿨이 이겼죠. 투사 맞아주고 발차기 쓰고 구르기 써주고 그냥 빠져주세요 그냥. 자 평타 치고 투사 가지고 바로 투사 자 투사 세방 때리고 도망가면 이득이죠. 나는 평타 한대 맞았는데. 자 다시 투사 구르기 써주고 도망가주고 가까이 가서 평타 넣어주고
발차기 넣어주고 평타는 구르기로 피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투사 자 쿨 빠져주고 상대방이 쿨이 없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평타 쳐주고 투사니까 빠져주고 자 발차기 투사 피해주고 나도 투사 나는 3탈 피했지만 상대는 내 3탈 다 맞죠? 이런식으로 투사 나는 구르기 평타 안맞죠? 이러고 다시 평타 한 대씩 교환 그니까 석공이 왜 사기냐면은 이게 딜 교환하는 공식이 활용하면은 활이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한 대 때릴 때 석공이 두 대 때릴 때 석공 한 대밖에 못 때려 아 석공이 활은 한 대밖에 못 때려요 정말로 피터트리 서려도 피각인 것 같은데 피각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때려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구르기 다시 투사 발차기 평타 치고 발차기 합니다 평타 치고 발차기 평타 치고 그냥 구르기로 도망가주고 투사 쓰겠죠? 평타 치고 그럼 빠져주세요 투사 이런 식으로 지금 내 활이 진짜 안 좋은 활이거든요 자, 얼탔죠? 평타 치고 투사 투사 바로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피가 500피 차이에요 500피 바오바 평이 아마도 무기가 진짜 좋을 건데 자 갈게요 3빵 필승이에요 예. 자 평타 치고 나는 구르기 도망가지고 빠졌으니까 평타 치고 투사 다시 구르기 발차기로 한 다음에 구르기하고 빠지고 항상 마지막에 구르기하고 빠지는 게 좋아 내 스킬이 끝났으면 자 투사 가지고 투사 자 투사 끝났죠 발차기 놓고 상대방 투사 쓰겠죠 구르기 평타 치겠죠 내가 먼저 평타 치고 투사 바로 발차기 구르기 돌아온다 평타 치고 구르기 한 다음에 도망가줘요 상대방은 상대방이 투사 넣을 때 투사 넣을 때 나는 뭐야 그거 구르기를 해주는 게 맞아. 세 방을 다 피해. 투사 때만 항상. 아우, 잘못 피했다. 투사 나온다. 투사 나온다. 자, 이럴 때는 같이 투사 써줘야지. 저격이다. 자, 구르기 써주고 빠주세요. 투사. 야, 상대방 스킬 쓰겠죠? 킬 때만 빠져주자. 에, 나온다. 자, 이때만, 조준 사격 쓸 때만, 구르기 해주면 돼요. 자, 평타 치고 빠지고. 자, 구르기 빠졌죠. 투사. 자, 조준이겠죠? 다시 평타. 투사 넣고. 빵빵 이런식으로 도핑님이랑 자 시작할게요 바로 아예 도핑 안하셨다 도핑 네 도핑하세요 아 현금으로 10만원 우리 끄모가 현금으로 10만원 영역팔아갖고 벌라고 하면은 야 계산해보자 10만원이면은 약 티손이 얼마야 500 600 700 정도인데 700만 티손을 팔면 영약 700개를 팔아야 되냐 와 그게 괜찮다 700개 팔고 10만원이면은 자 일단 할게요 일단 투사 자 평타 날라오겠죠 평타 구르기로 피해주고 자, 뒤로 빠지고 평타 바로 투사 나는 구르기 있죠 자 발차기 쓰고 도망가요 들어가요 자, 바로 투사
자, 내 스킬 빠졌으니까 평타. 내가 평타 쿨이 없으니까 투사 바로. 평타 날라오겠죠? 빠져주고. 자, 구르기 썼죠? 평타 치고 발차기. 제 스킬 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스킬이 다 빠졌는데 들어오면은 다 맞을 수밖에 없어. 아, 뭐야. 바로 발차기. 평타 빵. 투사 좀 피해주고. 자, 평타. 자, 투사. 자, 평타 날라오겠죠? 랩탱이 무기가 좋네. 바로 발차기. 자, 투사 피해주고. 자, 구르기 썼죠? 때리지 말고. 자, 구르기 빠지면 때리고. 자, 투사 바로. 자, 다시. 자, 발차기 가지고 들어가 줍니다. 빵. 아, 평타. 자, 구르기. 평타, 평타부터. 자, 발차기 끌고 달려가서 발차기. 투사. 자, 구르기. 투사 피해줬고, 구르기로. 자, 투사. 바로 발차기. 난 구르기가 있다. 자, 다시 평타. 빵. 다시 투사. 빵, 빵. 아, 지지하셨네.